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버비가 이뮤노젠을 인수를 했죠. 어, 거의 두배 가격으로 인수를 해서 이뮤노젠이 하루에 82%까지 폭등을 하는 그런 어, 또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자, 이뮤노젠 인수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세레벨 테라피덱스를 인수했습니다. 를 에버비가 상당히 좀 다급하죠. 어, 상당히 뭔가에 쫓기는 듯한. 분위기로 아주 연속적으로 돈을 크게 쓰면서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겠다 신약에 대한 이 목마름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이오 쪽이 분위기에 재료로 활용이 될수 있겠죠 해외에서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쪽 보면은 아주 잘나가는 종목들 대부분이 7주 연속으로 랠리가 나왔습니다 7주 연속 랠리가 나왔는데 이 정도 쭉 끌고 가다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 다시 이 파동 하락파동 조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좋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일주일 만에 또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이 에브비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특허가 만료된 게 휴미라죠. 휴미라가 에브비의 그야말로 캐시카우였죠. 연매출이 21조니까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큰 단일 품목 1위가 휴밀랍니다 그런데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뭐 얀센 등등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풀리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들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죠. 자, 마치 이 우두머리 사자가 우두머리 사자가 이제 늙고 지쳐가지고 이제 힘이 없죠. 힘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치골 러오는 젊은 사자들 이 특허 만료됐으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되겠죠.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이 뭉쳐가지고 이 늙은 사자를 공격해서. 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마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왕국처럼 아주 약육 강식의 이런 상황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니까 뭐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휴미라가 점율이 유 불을 보듯 뻔하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를 비롯해서 바이오시밀러들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이기 때문에 에브비가 이 휴미라 연매출 21조짜리가 점점점점 점점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약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써서 아마 인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뮤노젠 인수를 하고 이뮤노젠 ADC 관련 주죠. 그 세레벨 테라피텍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질환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신경계 질환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세레벨 테라피텍스를 11조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조현병과 파킨슨병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앞서 이미노젠을 13조에 인수를 했고 또 세레베를 11조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미노젠은 항암제 엘리히어, 미르벡, 미르벡 툭시맙, 소라 아보탄신을 보유하고 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민호제 항암제 보고 이렇게 ADC니까 인수했고 차세대 항암제 기술이죠. 그리고 엘라이머 미르벳 툭시맙소라부탄신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내성을 보이는 난소암에 대해서 FDA가 승인한 첫 항암약물 접합제다 ADC죠. f d a 승 승인한 첫 항체 양물 접합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인수했죠. 그래서 ADC가 지금 상당히 그래서 이슈입니다. 이슈. ADC 관련 주들이 아주 강력하죠. 레고 캔바이오가 강세고 이중 항체 기업인 ABL바이오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항체 치료제가 아주 강합니다. 항체는 암세포 표면에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이죠. 그래서, 에이빌 바이오는 이중항체레고캔 바이오는 ADC. 이런 종목들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해외에서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비는 휴미라이트카가 만료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등장으로 매출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 신경질환과 항체 접합, 접, 예, 접, 항체연물 접합제 파이프라인의 도입으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서 매출 감세를 만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돈을 많이 써서 이제 투자를 해서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항체 약물 접합제는 미사일 항체가 표적에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와서 포탄을 그냥 표적해가지고 탁터뜨리는게 이런 항체 치료제이죠. 항체 약물 접합제는 다른 세포의 손상 을 주지 않아서 부작용이 젊에서 치료 효과가 큽니다. 집중 이제 보기 좀 암에 그냥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한, 터뜨려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항체가 두개 있으면 이중 항체. 그 ADC는 가서 표적해 가지고 정확하여서 때려버리는 게또 ADC죠. 그 항체, 항체 접합 항체물 접합체는 정상 세포까지 죽여서 부작용이 심한 기존 항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몸값이 올라가면서 아주 강력하 올라서고 있는 게 레고 캔바이오가 ADC 관련주죠. a d c 개발 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7주째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 쌍바닥을 잡아주고 주봉입니다 쌍바닥을 잡아주고 위로 쏘아 올리고 있는데 7주 연속으로 올라간 거는 거의 3년 만에 거의 최초입니다 최초 3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올라 봐야 7주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간 적은 없었다. 여기도 계속 좀 많이 올라갔지만, 좀 야금야 금 올라가다가 쏴버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7주죠. 근데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쏴죠. 위로.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 타이밍에도 하나, 둘, 셋, 넷, 사주 올랐고, 그 다음에 둘, 넷, 다섯, 오주 올랐고.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하나, 둘, 셋, 넷, 4주 오르고, 3주 내리고, 다시 1주 오르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연속으로 쭉 방향을, 각도도 주 강력하게 7주 동안 올랐었다. 양봉으로 올랐죠. 그래도 아주 강하 그럼 마지막 이제, 지난주 음봉이 나왔는데, 자, 5주선 타고 쭉쭉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기관의 매수를 불렀고, 어 그러고 이제, 추세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금리인하 시기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금 금리, 아, 금리 인상 시기 마무리하고 금리인하 시기가 내년부터 진행될 거다. 이런 부분에 아주 또 낙폭이 과대하죠. 아주 오랫동안 3년 계속 내리다가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가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다. 주봉을 보면 자 그리고 ABL 바이오도 보시면 이 마찬가지로 지금 3년 내. 가장 지금 긴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많이 올랐지만 여기는 일주, 이주만에 급등을 했죠. 거래 터지면서 급등을 한 상태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비슷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여기도 8주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올라갔다가, 조정. 그러고 나서 이제 골파기 한번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둘, 넷, 여섯, 일곱. 7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항체 치료제가 지금 해외에서 계속 LB가 인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자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이 그리고 투신이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기관이 계속 매수, 거기다 구매금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죠. 3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중앙체 연구개발을 하는 ABL바이오, 좀 힘을 아주 강력하게 받으면서 거의 주도주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왔는데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슈팅이. 슈팅을 한번 주고 나서, 마지막 불꽃 태우고, 다시 이제, 파동, 하락파동좀 타고 다시 가자. 이렇게 할수 있고, 아니면 지금 쭉쭉 많이 올라선 상태에서, 7주 연속로 올랐으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선 부분은, 양도세 회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완화되죠.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으로, 1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한 시장 호재가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정도로 1.6% 올라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보겠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변곡점에 좀 도달을 어느 정도 해 있는 지금이 바이오주들이 많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밀고 추세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이오가 24년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 먼저 23년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셀트리온을 보면은 얘도 7주 올랐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7주 쭉 올랐다가 그리고 얘는 한번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두번 조정으로 2주 조정을 보이다가, 어, 금요일 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면서 조정 다 했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5주선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모습을 보면 얘가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7주 올라섰고 똑같죠. 그리고 조정까지에는 2주 정도 받아주고 나서 막판에 다시 올리면서 장중조정에, 기간조정이죠. 기간조정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미뤄졌죠. 주봉으로 보면은, 얘를 일봉으로 본다면, 내렸다가 바로 5일선 회복하고, 다시 올라서는 계속 가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고, 일봉으로 보면 한번 많이 꺾이죠. 많이 꺾고, 21선까지 밑에서 한번 꺾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립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한번 밑으로 쭉 끌어내려서, 52주선 한번 터치를 해주고, 다시 올라서고 있죠. 수급도 양하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셀티온 헬스케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지속해 나가는 부분이 진행이 될까? 이 상황은 결국은 얘들의 손에 달렸다 외나오 기간. 그래서 주요하게 같이 봐야 될게 셀티온과. 셀티는 조정하고 이제 올라서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오 쪽의 상승이 지속되면 셀티온이좀 좋은 흐름을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근데 이 여기에 양도세 부분이 어느 정도 얹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막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조금 순고르기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추세를 계속 이어갈지 말지는 이 양도세 호, 호재로 올라선 부분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조정을 해주고 다시 밀고 올라간다면 오르고 긴 상승 짧은 조정 긴 상승 파동을 이렇게 타면서 우상향을 계속 해가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지금 추세가 가장 강력하게 조정까지 잘 받은게 셀틴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금 해외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이중 항체 ABL 바이오 수급이 아주 좋다. 그리고 쭉쭉 이렇게 끌고 올라왔는데, 얘들이 많이 사투랐죠. 그리고 에브비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파기까지 하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슈팅이 나와준다면, HB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많이 올라섰는데,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데. 21선 기준으로 어느 정 올라섰다가 조정할 때 21선 밟고 다시 올라서고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죠. 근데 지금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튀어 올라오면서 주도주의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폭이 상당히 좀, 크죠. 기간으로도 7주 동안 계속 상승을 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에 우주선을 훼손시키지 않고 계속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도 보시면, 바이오는 항상 파동이죠. 파동이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정. 쭉 올라갔다가 조정. 이래야죠. 근데 지금은 올라갔다가 조정이 길게 나오는데, 오늘 갔 길게 나오죠. 하방으로 밀리는 소정인데 지금은 추세가 바뀌었죠. 쭉 하방 추세에서 이제 상방 추세로 바뀌래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일어난다고 해도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짧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셀티르넷에 보면 되죠. 계속 하방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방으로 가고 짧은 조정 다시 상승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셀티르는 가장 먼저 조정받고 다시 상승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 어, 레이벨바이오와 레오캔바이오 이런 부분은 해외 A D C 항체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가장 강력한 추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본 값이 많이 올라가 주겠죠. 저렇게 예보비가 계속 항체 치료제, 이민호증 같은 항체 치료제를 치료제 기업을 11조에 두배 가까이 주고. 인수를 했으니까 항체 치료제 관련 주인 레고 캔바이오나 에이비바이어 여기도 어디인가 뭐 다른 글로벌 빅파 하면서 이거 입질로는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좀해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이다자에이비는 그러나. 아, 조금 다르죠. 얘는 뭐 어, 지금 간암이죠. 아주 큰 재료입니다. 아주 큰 재료. 어, 끝까지 직접 다한 거죠. 기조 수철보다는 직접 다 했다. 그리고 삼성까지 다 완료를 한 상황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H B 가 H B 도7주 동안에 올라섰지만 얘는 공매 금지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죠. 그래서. 슈트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고 오일선하고 크게 벌어지는거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h l b 는 보면은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립니다. 보통. 그리고 이 정도 올라섰는데. 그래서 지금이 레고 캔바이오나 에베이바이오 7주 연속으로 올라섰는데 h l b 도 따지고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7주 연속으로 간 겁니다. 결국. 결국은 계속 올랐죠. 계속 추세가 위로 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7주 연속으로 올랐는데. 8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계속 이어 간다 그러면 추형성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거다. 이거는 결국 외인하고 기관의선택에 달리 문제.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위로 잡아갔는데 다음 주도 바이오 쪽이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쉬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 바이오 쪽이 지속적인 추세를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또 해외에서 에버비가 또 이런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 쪽의 이벤트가.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가장 또 크게 볼수 있는 게또 바이오 쪽이고, 또 바이오 쪽이 또 이런 이제 지금 중국 폐렴 같은 이런 부분이 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전반적으로 돈들이 계속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도 보시겠죠. 그래서 HB는 지금 가장 한 거는 얘가 단발성으로 슈팅이 일어나면서 벌벤 상단을 뚫어낼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1년 동안에. 계속 볼배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면서 수익을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계속 반복을 했죠. 지금은 이제 공매가 금지가 돼서 내려서 먹고는 힘들겠지만 뭐, 그런데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선물로 먹으면 돼요. 선물. 선물로 내려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올려 먹고 내려 먹고. 올려. 공매도까지 아,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대신 선물로 먹지 마 뭐. 그리고 끌어내려서 다시 사가지고 올리고. 자, 그런 흐름이 예, 나올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다음 주 CPI, PPI, 그리고 금리 결정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초반에는, 주초에는 이 탄력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단 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바이오 쪽.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과연, 계속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좀, 바이오 쪽 흔들기가 좀 쉬운 쪽에 바이오 쪽, 외인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끌어내려서 선물로 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먹고, 이런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음 이제 중요 지표들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추초는이 양도세 기준 상향 이런 부분이 저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근데 그 소식 이제 이 나오고 났을 때 나오고 나서 슈팅이 한번 나오주면은 땡큐고 슈팅이 한번 좀 나오다가 이제 재료 소멸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바이적 이 조정 파동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